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네, 장자, 인간 세편 6장입니다. 송의 유형시자의 추백상 이르니 기공파 이상자란 구저후지 익자 참지하고 삼위 사위란 구고명지려자 참지하고 칠위 팔위란 귀인부상지가에 구 전방자 참지라. 네, 송나라에 형씨가 있었네요. 형씨는 씨는 땅 이름의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형씨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가래나무추, 가래나무와 잣나무백, 잣나무, 뽕나무상, 그래서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아주 토질에 맞아서 잘 자랐습니다. 기공파이상자는, 이상자는 그 공은 함께의 공입니다.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 굵기고 파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굵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둘레가 한두 줌 되는 것, 이상 되는 것은 그 원숭이저 원숭이후 그리고 말뚝익, 그 두 줌 이상 되는 것은 원숭이 이제를 맬 수 있는 그 말뚝감을 찾는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가고, 또 삼위, 이 둘레 위자인데 이것은 아름 위자입니다. 그럼 세 아름 또는 네 아름이란 네 아름이 되는 나무는 고명한 집에 렛자는 옆에 나무목이 붙어서 대들보 렛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고 그 유명한 집, 큰 집에 대들보감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아름, 여덟 아름 되는 나무들은, 그렇게 자란 나무는 그 신분이 귀한 사람, 그리고 또 부유한 장사, 상인의 집에서 관 옆에 붙이는 판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회양목 전자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 회양목은 도장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도장 팔기가 좋은 나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목은 관 옆에 붙이는 판목을 찾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제 일곱 아름, 여덟 아름 되는 아주 큰 나무지요. 그것을 베어가는 것입니다. 고로 미종기 천년하야 이 중도지 요어북은 하나니 차제지 환냐라. 그 때문에 자신의 자신이 주어진 그 수명대로 살지를 못하네요. 입맞추지를 못하고 중도에 그 도끼나 짜구라고 그랬습니다. 짜구에게 요절로 당합니다. 일찍이 그것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은 아주 쓸모가 있음으로 해서 초래된 걱정거리입니다. 재앙이 된 것입니다. 고로 해지에 이 우지 백상자와 여돈지 한기자와
여인이 여지병자와는 불가이 적하라 하니 자게 무축이 이지지의라. 소이 위불상냐나 자네 신인지 소이 위대상냐니라. 그 때문에 이 해사입니다. 해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제사의 일종인데 굿을 하는 것입니다. 액땜 굿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무축 무당들이 빌어주기도 해서 풀어줘서 그 액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 굿 행사를 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사를 지낼 때에 그 푸는 제사를 지낼 때에 이마가 흰 그 소의 이마가 흰 소는 소와 또 그 돼지돈자지요. 돼지의 높을 한자 코비 높은 코인데 돼지는 이 들창코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돼지 들창코인 돼지와 또 사람 중에서는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 치질이 있는 사람은 그 항하의 신의 제사 지낼 때에 그것을 희생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머리에 소머리에 그 이마가 흰 색깔의 소와 그리고 들창코처럼 생긴 그 돼지와 사람이 치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항아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희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무축입니다. 그 무당이 빌어주는 것이죠. 부드주는 해사를 지내는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 소위 때문에 그것을 장스럽지 못하다, 불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도를 체득한 신인이 대길 대상인지요. 길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대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세 7장입니다. 지리소자는 이은어제하며 견고어정하며 회체지천하며 오관재상하며 양비위협이로다 이로되 이러니까요. 지리소는 가공의 이름입니다. 그 사이 가공은 인명이지요. 지는 또 기름지, 니는 정상과 다르다는 뜻. 지리는 이제 떠날 일자지요. 다를 좀 정상과 다르다는 뜻이고. 소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지리는 사지가 지리밀멸한 사람. 우리말로 지금 하면은 지체 장애인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지리소라는 사람은 자는 특이 배꼽제자 배꼽 아래에 숨어 있고 또 어깨가 높아서 높이가 그 이마보다 높고 또 그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관은 오장육부라는 우리 몸의 신체 일부입니다. 오관입니다. 그래서 오장 위에 있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장이 위에 있으며 또 넓적다리 비비고 갈비 협자입니다. 그래서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다 있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침 지혜하야 조기 호구하며 고협화정하야 조기 식십인 이러니 식십 여기까지요. 자침입니다.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느질 침자 바느질과 그 세탁하는 것 지혜는 세탁 세탁으로서 바느질을 하고 세탁을 해서 이 조기 호구 풀호자입니다. 입에 풀칠을 한다고 그러죠. 충분히 입에 풀칠을 합니다. 지리소는 턱이 그 배꼽에 숨어가 있고 어깨는 이마보다 높은 데 있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오장은 위에 있고 또그 넓적 다리는 갈비 그러니까 옆구리에 다 있는 이런 지리소는 그 바느질 하는 것과 바느질 바늘 침자 바느질을 하는 것과 그리고 빨래를 해서 충분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풀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붓고짠 두들고짠 이거는 협잔데 여기에서는 키입니다. 까불고 곡식을 까무는 키. 그래서 고 협을 해서 곡식을 까불고 또 정파정은 쌀을 골라내서 정밀하게 골라내서 그 생기는 곡식으로 좋게 열 사람이 먹여 열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상징 무사어든 즉 지리 양벽이 유어 기강코 또 상류 대역이어든 즉 지리 이유 상질이라 불수공을 하고 상여병자 속이어든 즉 수삼종과 여십속 신이러라.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나라에서 나라의 임금이 무사를 징집할 때 군인을 징집하면 지리소는 그 팔뚝백자죠. 팔뚝을 걷어 올리고, 걷어 붙이고, 그 사이를 갖다가 휘저어서 돌아다니며, 또 나라에 큰 부역이 있으면, 지리소는 일정한 그 질병, 병이 있으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지체 장애자가 됐으므로, 이런 공헌, 그 부역을 갖다가 부역하는 일을 받지를 않습니다. 부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병자에게 그 병든 사람들에게 장애자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되면은 삼종은 그 곡식을 헤아리는 양입니다. 그 양과 같고 많은 곡식과 그리고 열다발에 뗄나무 신짜지요. 뗄나무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국가에서 주는 장애자에게 주는 장애 뭐 연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일정한 금액과 뭐또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체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라에서 장애자를 보살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리기 형자도 유조기 양기신 하며 종기 천년 이온 우항지리기 덕자호와 그 몸을 갖다가 지리하게 한 사람도 지리하게 해서 그들 행체가 된 사람, 이런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자기 몸을 기르는데 잘 기르고
그래서 그 전수, 전년 자기가에게 주어진 그 목숨을, 명을 갖다가 선수를 마치는데, 또 하물며 그 덕을 갖다가 그 덕을 지리하게 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 덕을 지리하게 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 7장은 그 몸이 장애자, 지체 장애자이면서도 그 자신이 완전한 삶을 그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